불황에도 복권만큼은 나홀로 호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복권을 얼마나 찍을지 계획을 짜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권 사업을 진단하는 연속기획, 임지희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종이 한 장에 꿈을 사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뭐 어디 집도 하나 사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따뜻한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바라고 이제 구입을 하긴 하는데 이제 복권을 구입하게 되면 그 복권이 다시 그 불우이웃한테 이제 돌아가잖아요. 올 들어서도 복권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상반기만 4조 원 넘게 팔려 연간 7조 원 선도 돌파할 전망입니다. 오랜 불황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입수한 복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국내외 기관의 경제 전망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나눠 로또 판매액을 예측했습니다. 표준 시나리오에선 지난해 4조 9천억 원이 팔리고 경기가 더 좋을 경우 5조 원을 소폭 웃돌 거란 계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2021년 5조 원을 돌파해 지난해 5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7천억 원이나 웃돈 건데 빗나간 경기 전망이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여파로 기관들의 예측 오차는 더 커졌습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입니다. 복권 판매액의 41%는 기금으로 걷어 저소득과 소외계층 지원에 밑천이 됩니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도 함께 귀속돼 지난해 수입금만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도움이 되긴 하죠. 그렇다고 복권이 많이 팔리는 걸 정부가 기대하거나 뭐 이러는 건 조금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역대급 복권 판매에 대한 부정적 여론 차단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